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식을 배우고 있는 김우현이고요. 금요일입니다. 1교시 수업 기분 좋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매매하기가 참 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오후 가면서 참 낙폭을 키워가면서 마감한 우리 시장입니다. 아, 그래도 요즘 며칠 시장이 이제 바닥을 잡혔다 좀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해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참 불안불안해진 시장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까요?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에서 오늘 가장 완벽한 매매, 지금 시장에 맞는 매매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수업이고요. 가장 완벽한 매매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퍼펙트 스윙을 날릴 수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다리시는 쌤을 모셔왔어요. 단타 승부사 쌤 모셨습니다. 호구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또 네. 빨갛게 오늘 네. 맞춰서 네. 입고 온 건 아니었지만 네, 또 뭐, 쌤이랑 네. 이렇게 보니까 맞춰서 입고 왔어요. 양봉룩. 네. 양봉룩. 어떻게 보니까 네. 다음 주 좀 빨간 기운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일부러 제가 좀 챙겨서 입었는데 네. 어떻게 더 멋진 옷을 입고 네. 나오셔가지고 오늘 딱 앞에서 뵀는데 네. 똑같이 빨간색을 입고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이렇게 튈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도 아무래도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래도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해야지 네. 다음 주 또 우리가 또 힘차게 맞아요. 또 매매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아마 이 양봉에 대한 기운을 좀 여러분들 많이 받으셔가지고 내일 다음 주 월요일에 네. 매매 굉장히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야기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호규쌤과 저희도 양봉룩으로 여러분들께 또 좋은 기운 드릴 수 있도록 수업도 힘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규쌤 먼저 학생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퍼펙트 스윙의 송옥입니다. 아,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시장 분위기가 다소 좋아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모습들을 좀 생각하실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시장이 오전에 굉장히 좋았다가 나름의 오후에 들어서면서 계속 하락폭이 이어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도 어려움을 좀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퍼펙트 스윙이라는 이 목요일, 금요일 1교시를 여러분들 책임지고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매매 포인트 그러니까 단기라든 아니면 스윙 그리고 뭐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께 확실한 매매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려고 개설을 좀 했는데 우연 학생하고 네. 요 앞쪽에서는 단기적인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하게 된다면 그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윙 종목군들 과연 여유롭게 사서 여유롭게 매매, 여유롭게 매도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을 전일자에 좀 포괄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목요일 오늘은, 수업에서요.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좀 타이트하게 여러분들께서도 포괄적으로 얘기하니까 아마 어제 방송에서는 아마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느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좀 천천히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1시간 불타는 금요일 저랑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개미 주식학원이니까요. 오늘 호규쌤과 불타는 금요일 1교시에서 같이 주식을 배워보면서
또 이 시간도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규쌤이 여기에다가 수업 초점을 맞춰주신다고 해요. 너무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중기적으로 스윙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약간 방망이를 길게 갚고 가는 매매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도 함께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집중해서 수업 들어보도록 할게요. 호규쌤, 본격적으로 그럼 수업 시작해볼까요? 자, 여지껏 앞쪽에서 제가 네. 시청자분들하고, 시청자 학생분들하고, 그리고 우연 학생하고 항상 네. 제가 얘기를 나눴었던 게 데이트레이닝, 단기 매매, 단기 매매를 매수하려면은 어떻게 좀 해야 되고, 그리고 테마성 이야기도 좀 많이를 해드렸었던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앞쪽에서도 좀 이야기해드렸듯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세가 좀 나오다가 좀 빠스거나 형태에 대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장 종목군들을 여유롭게 사서 그리고 여유롭게 또 팔 수 있는 모습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데이트레이닝도 좋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스윙주에 대한 공략하는 방법도 충분히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도 매매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갖고 오늘 이번 주 강의를 좀 집중 있게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여러분들 나아가 볼 테니까요. 우연 학생도 네. 천천히 한번 들어봐 주시고 과연 어떻게 좀 매매를 해야 될지 그리고 중간에 한번 들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점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굉장히 네. 친절하게 한번 네.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친절하게 네, 좋습니다. 친절하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익 매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략하는 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 개설되어 있는 과목 이름이 퍼펙트 스윙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퍼펙트 스윙이기 때문에 이 스윙 안에는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 단기 매매도 포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본다면은 여유롭게 사가지고 여유롭게 팔 수 있는 이런 스윙 같은 매매도 아마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스윙 매매 요거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보려고 제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스윙 매매, 과연 할 때 우리 우연 학생은 네. 어떻게 종목군들을 보고 스윙 관점으로 종목군들을 한번 매수해보셨어요? 여지는? 오,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네, 어떻게 사가지고? 그냥 네. 사가지고 나름대로 아, 이거 갈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아마 사시는 분들도 있겠고 근데 적극적으로 이거를 스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가지고 올라가면 팔아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보니까. 다 그렇죠. 그렇죠. 약간 제가 생각하는 스윙은 그냥 그 장기적으로 보는 거랑 그렇죠.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거의 사이?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간으로 생각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오.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스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1주에서 2주를 노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1주에서 2주 같은 경우에 사실상 네. 거래일로 따지면은 5거래일에서 10거래일밖에 안 돼. 그럼 따지고 보면 요거는 단기 매매의 성향이 굉장히 가까운 거고 네. 스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달에서 두 달이 정확하게 좀 아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게 사실상 이게 사람들마다 주장하는 게 좀 다를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한 달 두 달 하면 장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며칠 안 돼요. 근데 거래일로 따지면은 한 달 정도 하면 20거래일 정도 맞아요. 되잖아요. 사실상 네, 그렇기 때문에 저만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한 달에서 두 장 정도 한번 여유롭게 사가지고 여유롭게 팔 수 있는 종목군들의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 이렇게 알아본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타이밍은 좀 아시면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수익 매매를 할 때 좀 정리를 해갖고 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분들께서도 정리된 내용을 아마 못 봤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해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엔 좀 집중 있게 다뤄보려고 제가 정리를 좀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는 내용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익 매매 공략법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 요 세 가지. 예, 세 가지 딱 보시면은 저점을 높인다. 네. 저점을 높인다가 1번. 1번? 그러니까 1번이 저점이 높인다가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저점을 높이는 것 같아요? 저점을 높인다. 저점을 높이는 거면은 상승 추세 아니에요? 그렇죠. 추세가 네. 점점점 우상향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저점을 높인다라는 거는 저점이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추세가 하향 추세잖아요. 그렇죠. 저점을 높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아니면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점이다 보니까 저점을 높이는지를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
단기 저항 때 찾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 저항 때 찾기. 이거를 왜 넣었을까요? 단기 저항 때? 오, 단기 저항 때 찾기. 말로는 제가 이게 네.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는 게 좀 네. 쉽게 해 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풀어서 하는 게 네. 아무래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 저항 때가 어딘지를 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단기 저항 때라고 하면 이 저항 때를 못 뚫어서 자꾸 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저항 때를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공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네. 그 저항대를 뚫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리를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밑에서 사야 되는 거죠. 그 밑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항대를 계속 두드리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네.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린 거고 세 번째는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대를 찾았으면 어느 네.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을 꾸리셔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보려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저점을 높이는지 그리고 단기 저항대가 어딘지 그리고 과연 매수,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께서도 잘 판단하시면서 오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 개 보니까 좀 네. 쉬워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약간 제가 쉽죠. 생각했던 것보다는 쉽지 않을까. 굉장히 쉽죠. 지금 약간 쉬울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쉬운데 네. 막상 하려고 보면 차트 흐름을 본다면 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하나하나 제가 1번부터 어떤 네. 상황인지 예시 종목을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네. 자, 저점을 높인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을 높인다는 여러분들 요 정도는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미글로벌 일봉 차트거든요. 네. 네. 보신다면은 어때요? 이거는 이 종목은 앞쪽에서 누가 봐도 보시면은 이거는 추세가 지금 저점을 뚜렷하게 좀 높여주고 있는 것 그쵸. 같아요. 앞쪽에서 네. 여러분들도 아마 요런 자리를 본다고 하더라도 네. 저점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앞쪽의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도 저점을 꾸준하게 좀 높여줬다라는 거는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기 때문에 이거 저점 높이는데 사실상 제가 저점 높인다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애매한 자리를 좀 얘기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다음 거 보신다면 이렇게 저점 높이는 거에 대한 표시를 좀 해갖고 왔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살펴보신다고 하게 된다면 저는 이런 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요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저점 계속 높이고 있다 보니까 네. 살 수 있는 시기는 충분히 있었을 것 같고 앞에 부분을 제가 좀 넓게 보면서 타이트하게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네. 대한 내용 그래서 넘어가게 된다면 저항대 그러니까 저점을 높이는 거를 확인을 했으면은 저점 높이는 거 확인을 했으면은 네. 이제 저항대를 찾아야 되거든요. 예, 한번 저항대 찾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이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2번. 네. 저항대 찾기. 과연 요거에 대한 한미글로벌에 대한 아까 제가 네. 얘기해드렸었던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네. 이 자리예요. 네, 이 자리인데 네. 네.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었던 요거를 제가 확대를 해놓은 것뿐이에요. 네. 당황스러워하지 마시고. 살짝 놀랄 확대해놓으면 이렇게 네. 돼요. 네, 확대를 딱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넓게 차트를 보고 네. 저항대를 찾는 분들이 있고 타이트하게 보고 저항대를 찾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넓게 보시지 마시고 네. 타이트하게 보면서 일봉 흐름을 보고 저항대를 찾는 게 좀 중요하대. 그게 단기 저항대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보셔야지 저항대를 좀 찾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저항대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네. 이 저항대가 뭐냐?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저항대라고 생각을 하는 자리는 심리적으로 종목들, 그러니까 캔들들이 올라가다가 막히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 막히는 구간이 한번 막히고 뭐 다음 날에 뚫어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두 번, 세 번, 네 번 두들기고 있는데 못 뚫어내는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 자리 같은 경우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다가 막힌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자리가 된다면 아마 밑에 있었던 물량들이 이런 저항대에서 매도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저항대를 좀 뚫어낼 때는 아무래도 강력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항대를 찾는 게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딱 차트를 봤을 때 네네. 몇 차례 막 이렇게 못 올라가고 막히는 공통적인 구간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우리가 저항대로 찾아보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오늘 올라서 뭐 내일 바로 뚫어졌어 이러면 아무래도 저항대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어느 정도 좀 두들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상 저항이 걸려서 좀 밀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항상 제가 좀 관찰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저항대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찾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네, 방법이랑. 네. 예. 그리고 또 이게 일봉에 대한 화면을 한번 볼 수 있겠는데 일봉. 네. 딱 봤을 때 어디서 좀 걸린다 이런 게 좀 눈에 보여요? 혹시? 지금 여기 위에 검은색 선 있잖아요, 거기 쌤. 여기. 네네네. 여기 120선이거든요. 네, 그거 맞고 걸려요. 지금 다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맞고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사실상 이 12,000원짜리가 저항대인 것 같거든요. 보시면은 자 윗꼬리가 자꾸 달리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자리에 사실상 120선도 못 가고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12,000원짜리가 일단은 저항을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못 뚫어내는 자리죠. 근데 이게 한 번에서 뚫어내서 바로 올라가면 좋은 건데 이게 뚫어내지 못하고 아닌 거죠? 네. 어느 정도 뚫어내지 못하고 계속 연거포 몇 번 이게 뭐 세네 번 계속 두들기고 안 되고 그리고 밑으로 뺐다가 다시 두들기는데 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이렇다 보니까 이런 구간이 있다면은 저점이 또 올려주고 있는 상황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이 저항대에서 좀 가까워지는 상황이 좀 보일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조만간 한번 뚫어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저항대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딱 한순간에 이거를 찾아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차트를 좀 많이 보셔야지 여러분들도 눈에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좀 달리고 떨어지는 자리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를 눈여겨서 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저항대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간단히 좀 해드릴 거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차차 또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저항대라고 이야기해드릴 거, 두 번째 포인트 얘기했고 그러면 매수하고 매도는 어떻게 할까? 매수랑 매도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죠. 결국 우리가 스윙을 통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려고 지금 배우는 건데 어렵죠. 어려워요. 매수는 할 것 같은데 매도는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 차트를 보면은 답이 조금 나와 있어요. 답이 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매수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앞쪽에 제가 저항대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저항대를 뚫지 못했었던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나서 좀 밑으로 이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황. 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녹색 선이 60일선이거든요. 60일선에 어느 정도 다시 뚫어내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힘들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는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자리라고 얘기해드릴 수가 있겠고. 왜요, 근데 이게 60일선이라는 자리가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강하게 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캔들이 좀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저항대가 어느 정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됐다면은 손절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봐야 근데 되잖아요. 근데 호기쌤, 이게 지금 저점이 이렇게 세 번에서 높아졌잖아요. 네네, 높아지고. 근데 꼭 거기 방금 호기쌤이 한 포인트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서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60일선 초록색 선이 내려오고 있는 자리에 120선이 위에 있잖아요. 네. 사실상 이런 장기평선을 뚫어낼 때 좀 강한 시세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위에 이제 강한 저항대가 사실은 120선, 60일선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는 어느 정도 60일선을 강하게 좀 뚫어내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60일선 자리에 어느 정도 좀 뚫어낼 수 있는 강한 힘이 작용이 된다면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보신다면은 만약에 이게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참 생각을 하는 게 손절은 할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자리에서는 꼭 손절을 할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앞쪽에 있었던 저점.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었던 게 저점을 꾸준하게 올린다라는 표현을 좀 해드렸었잖아요. 네. 저점을. 근데 이 저점을 깨고 만약에 내려왔어. 이 저점을 깨고. 근데 만약에 캔들을 제가 그냥 그려볼게요. 네. 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러면은 저점을 깨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면 추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락으로 바뀐 거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꼭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매수는 하거든요. 근데 손절할 생각을 안 하는 게 더 아마 더 어려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꼭
이런 앞쪽에서 추세가 바뀔 수 있는 자리에서는 네. 손절할 수 있는 상황을 꼭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매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좀 느끼실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예, 사실상 60일선이라든 120선 같은 이런 선들이 아무래도 이런 위에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지 않는 경우에요. 120선, 61선이 위에 있으면 골든크로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네.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61선이라든 120선을 만약에 캔들이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 이상, 그러니까 120선이라든 61선에 이런 저항을 갖고 있었던 걸 강하게 뚫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요 타이밍에 매수 포인트를 네.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은 제가 이해한 거 맞는지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네네. 일단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첫 번째가 우리가 저점을 높이는지 확인을 하는 거였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한미글로벌 1분 차트를 보면은 저점을 높이고 있는 거를 일단 1번 포인트를 봤잖아요. 네네, 봤죠. 그러면 두 번째를 넘어가가지고 호기쌤이 네. 두 번째로 스윙 매매를 할 때 봐야 된다라고 하셨던 게 저항, 단기 저항선을 확인해라 라고 하셨는데 네. 방금 그 차트에서 확인이 됐고 네. 세 번째가 좀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매매할 때 매수 매도 자리를 저희가 첫 번째 저점이 높아지는 거 보고 두 번째 단기 저항선 확인을 하고 네네. 마지막에 이제 60일선이나 121선 같은 장기 이평선을 뚫어내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그렇죠. 본 거 맞아요? 네, 그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네. 이제 네. 우리 반장답게 네.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61선이랑 120선 같은 이런 심리적으로 굉장히 저항대가 많이 걸려있는 이런 네. 종목군들이 사실상 61선하고 120선 자리가 우리가 밑에 있으면 좋아요. 밑에 있으면 차라리. 네. 차라리 밑에 있으면 좋은데 밑에 없고 위에 있다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 뚫어내는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게 제일 좋겠고 그리고 사실상 이런 120선하고 61선이 위에 있다면은 위에 있다면 그러니까 120선은 지금 여기 위에 있잖아요. 요거에 네.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또 한번 할 거예요. 이게 보면은 지금 매수는 뭐 61선 뚫어서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매도는 우리가 전에 저점.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러면. 바로 전에 저점을 매도 라인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손절. 그건 손절 자리가 여기. 손절 자리가 제가 얘기한 거고 네. 우리가 익절이란 표현을 하죠. 익절은 어디서 할 거예요? 지금 익절. 너무 손절할 생각만 했어요. 익절은 어디서 할 거예요? 네, 익절은. 익절. 여기서 손절했어. 저항선은 익절은. 저항선은 넘어가면 이제 익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항선이라는 거, 요 저항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요 저항선을 그러면 익절 자리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 근데 그러면 또 너무 수익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제가 얘기하는 게 네. 예, 사실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반매도에 대한 전략을 하셔야 돼요. 반매도. 그게 또 학생들은 반매도 전략. 자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시장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꾸준하게 잘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시세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런 걸 무력화시키고 그냥 막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사실상.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자꾸 수급이라는 상황이 막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욕심을 버리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서 여유롭게 보더라도 조금씩 팔면서 가는 전략을 꾸리셔야 될 때예요. 예, 그래서 앞쪽에서 저도 항상 얘기 단기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어떤 이야기? 이거 팔아야 되지 않나요? 제가 그때 네. 항상 한번 반매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사실상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3%밖에 안 될 거라고 느끼시죠? 네. 근데 2-3%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일부를 챙겼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렇죠? 근데 이게 맞고 떨어지면은 밑에서 또 이 저점 라인을 깨지 않으면은 네. 다시 또 한번 살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네.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네. 뭐 추세가 바뀌었으니까 네. 얼른 이런 자리에서 빨리 팔듯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돌파를 하면 어떡해요? 돌파를 하면 돌파해서 안착을 했어. 그럼 이제 가져와야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더 갈 수 네. 있는 확률이 있겠죠. 네. 이게 본다면 저항선이 돌파를 해서 지지를 받는다.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게 된다면 네. 이 지지, 그러니까 저항과 지지선,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이 되는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또 한번 강력하게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더 두고 보셔도 된다. 네. 근데 지금은 답이 제가 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상 네.
우리가 저항을 느꼈었던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죠. 120. 아. 120선 같은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팔 수 있는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120선. 장기평선이 위에 있으면 약간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쵸?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더 올라가는 걸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뭐 적절하게 뭐 느끼셔도 되는데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저항선이 다가올 때는 어느 정도 팔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매도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분할로? 하시는 분들이면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가 있겠죠. 과연 이 종목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과연 이 종목이 완벽하게 매도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볼까요? 궁금하죠? 궁금한데요? 엄청 궁금하죠? 네. 예, 저도 되게 궁금한데 볼게요. 이렇게 돼요. 이게 캔들 하나 지나고 다음 날이거든요. 이틀 지난 날짜입니다. 예, 바로 이제 저항대 뚫고 올라갔는데 여기 보시면은 120선에 걸려서 떨어지는 자리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2에서 3% 너무 작아요라고 얘기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2에서 3%라는 수익을 챙기고 요건 다시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요것조차 매도를 만약에 안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요거는 수익 실현 못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팔 수 있는 자리에서는 또 한 번, 한번 팔고 그리고 진행하는 게 여러분들께서 다시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어떤지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호규쌤, 저 질문 타임 이제 가져주세요. 저희가 지금 저항으로 보고 있는 데를 만약에 맞고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저항이라는 자리가? 저항, 여기? 거기를 만약에 못 들고 그냥 맞고 떨어졌다. 맞고 떨어졌을 때 사실상 밑에서 사셨으면은 여기 어느 정도 부근에서 일부 물량을 챙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맞고 떨어졌으면은 좀 기다리셔도 되는 거죠, 사실상. 왜? 우리가 손절했을 수 있는 자리가 밑에 있는 손절가를 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이렇게 뭐 이걸 가지고 오늘 데이트레이딩에서 무조건 팔아야지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상 여유롭게 사서 여유롭게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달을 보고 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아무래도 이거는 뭐 금방 뭐 나와서 아무래도 2, 3거래일 안에서 해결이 됐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맞고 떨어진다면 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옆으로 뭐 기다가 횡보한다거나 아니면 좀 눌렸다가 또 한번 올라간다거나 사실상 이 아까 얘기해드렸었던 이 자리 위에서만 저점이 다시 한번 잡힌다면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반응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저점을 높이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손절 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앞쪽에서 얘기해드렸듯이 일단 여러분들 저점을 높인다에 대한 포인트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딱 쳐다보는 것보다는 저점을 어느 정도 올려주고 있는 종목군들 꼭 보시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기에 여기 맞고 떨어진다. 여기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좀 자주 일어난다. 그런 자리가 꼭 저항대이기 때문에 그 저항대 밑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하려는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 저항대 밑에서 사셨으면 다시 한번 그 저항대 올라갈 때 한번 1차적인 매도를 하는 전략을 꾸리시고 나머지 반에 대한 아니면 나머지 있는 물량들은 조금 더 노려보시는 전략을 꾸리신다면 어렵지 않게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규쌤께 저희 가장 완벽한 퍼펙트한 매매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벌써 지금 수업시간이 30분이 넘어갔습니다. TV 생방송으로는 우리가 수업시간이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호규쌤이 무료 족집게 과외를 통해서 TV 생방송 외에도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공부를 시켜주신다고 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TV 생방송으로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불개미 무료 족집게 과외가 진행됩니다. 생방송 외에 전용 소통방을 통해서 보충적으로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시장 상황이나 실전 종목 대응 방법을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타승부사 호규쌤의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전수해 주신다고 하고요. 가장 완벽한 매매를 위해서 호규쌤만의 히든 기법이 공개가 되는데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장중으로 히든 족집게 강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승부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클래스가 열리는 오픈 채팅방에 나오고요. 입장 비밀번호 7777번 누르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클래스를 입장하실 수 있는 기한이 오늘 저희 방송이 종료되는 9시 50분까지입니다. 9시 50분까지만 클래스에 입장을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교육기간은 11월 1일까지 무료로 계속해서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호규쌤과의 수업이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잖아요. 저희가 이제 수업이 한 19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다 못한 이야기는 또 TV 생방송 외에 진행되는 족집게 강의 통해서 또 호규쌤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외가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입장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또 완벽하게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매매법이 적합한지 과외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규쌤, 과외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신지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과외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네. 게 제일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말이라든 쪽집게 과외다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도 많이 뭐 알려드리는 내용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특히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 좀 체크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월요일 날 제가 1시 30분부터 장중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2시간.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끝난 뒤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저는 1시 30분 월요일에는 장중 라이브, 그러니까 장중 시장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을 실시간으로 좀 전달할 수 있는 매력도가 좀 많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 시장을 보면서 테마가 형성돼 있는 종목군들이라든 그리고 좀 강한 시세가 나오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해드렸었던 이 수익 매매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좀 보인다면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혼자서 매매 포인트 잡는 것보다는 저랑 같이 소통하시면서 포인트 잡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리고 오늘같이 제가 말로써 제가 설명해드린 거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랑 같이 소통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었던 종목, 이런 포인트를 맞춰서 해드렸었던 이런 내용들을 제가 또 이런 직접 라이브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좀 전담해갖고 이야기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무료 족집게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장중에 하신다고 합니다. 월요일에 오후 1시 30분에 시장 보면서 호규쌤께 과외 받아보시고 특히 지금 저희가 스윙 매매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 이 스윙 매매로 포착된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주신다고 하네요. 이 무료 족집게 과외 반드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규쌤과 수업을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또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고 나서 직접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보니까 훨씬 네네.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좀 잘 네. 됐죠. 네. 네. 그래서 다행스럽게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는 게 스윙 그리고 종목을 찾는다에 대해서 아마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맞아요. 거라고 보고 있겠고 여기에 대한 확신에 대한 포인트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저점 높이는 방법 한 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저항대 단기적인 네. 저항대가 어딘지 찾고 그 밑에서 장기 평선이 있다면 60일선, 120선을 좀 뚫어내는지 보고 그리고 만약에 장기 평선이 좀 밑에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는 지금 또 공략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드릴 테니까 궁금했어요. 너무 어렵지 않게 네. 여러분들 네. 포인트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또 시작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네, 지금 네. 또 준비한 게 아직 좀 있기 때문에 네. 네, 천천히 여러분들과 함께 또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볼게요. 네, 잘 따라오세요. 네. 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원익 PN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종목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배터리 관련 사업을 또 진행한다고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합병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굉장히 또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원익 P&E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들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P&E거든요, 이게. 원익 P&E 어때요? 보기에 이게 약간 아까는 그래도 이렇게 막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원익 P&E를 딱 봤을 때는 네. 약간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나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애매한데? 일부러 여러분들 네. 똑같은 것만 갖고 오면 여러분들이 네. 아마 이거 너무 똑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네. 제가 포인트를 좀 다양하게 잡으려고 일부러 갖고 변형. 왔으니까 네. 네, 요거를 좀 변형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네, 살짝 제가 생각하는 이런 저항대를 깨고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쭉 하락세가 나오다가 갑자기 수급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원익 P&E 같은 경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쭉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 잘못하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들 것 네. 같아요. 그래갖고 일부러 네. 갖고 왔고 여기서 포인트를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이런 자리는 여기는 저점을 높인다는 걸 일단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 거니까 밑에 지금 그쵸? 최저점이랑 그 위에 이렇게를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본다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린다면 이 네. 다음번에 보면은 일단은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데 그쵸? 여기서 관찰을 해야 될 게 네. 거래량이라는 게 있어요. 앞쪽에 있어서 이렇게 거래량이 뭐 볼 필요도 없었어. 없는 거래량이었죠. 네. 근데 눈에 띄는 거래량이 여기서 발생이 돼요. 그러면서 그쵸? 저점을 높이네요. 그러면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 종목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점을 꾸준하게 내리다가 요즘에 폐배터리 이슈라든 이런 거를 붙이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네요. 눈에 띄게. 이런다면은 이제 하락 패턴이 끝나고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마련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기 때문에 네. 저점을 좀 끌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 은봉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네. 이때 포인트를 잡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캔들 하나 더 봐도 돼요. 아까 뭐라 네. 그랬습니까? 매수할 때 여기 있죠. 여기 뭐 초록색 선? 네. 61선. 네, 그렇죠. 61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 61선 밑에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 뚫어낼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려 보셔도 되겠죠. 호기쌤 우리가 네네. 앞에 한미글로벌은 네. 한 네 번 정도 저점 높이는 거를 보고 이제 접근을 했는데 네네네. 이거는 지금 저점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듯이 기사 내용이 폐배터리 이슈가 나오면서 네. 이 상황도 모르는 갑자기 거래량이 달라지는 대량 거래.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다. 요거 네.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잡기가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거래량이 앞쪽에 있지도 않았었던 이런 거래량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추세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또 이런 차트를 네. 많이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충분히 체크를 해볼 만하다. 이게 근데 지금 자리가 굉장히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진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고점 상태였으면 이게 조금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고점 상태였으면 네.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 거래량이 앞쪽에서도 많이 터졌겠죠. 그렇죠. 앞쪽에서도 많이 터졌고 이거는 거래량 없이 쭉쭉쭉 빠지다가 지금 빠졌죠.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면서 네. 주가가 쭉 내려왔다가 바꾸겠다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사실상.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높이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좀 체크를 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네.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저항대를 찾는다라고 하게 된다면 뭐 캔들이 얼마 없잖아요. 여기는 사실상 보지 않아도 없어요. 되거든요. 네. 여기는 네. 여기는 보지 않아도 돼. 여기는 그쵸? 볼 필요가 없어요. 봐야 될 거는 여기부터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여기부터 봐야 되는데 만약에 몇 개 없어가지고. 저항대를 찾는다라고 네. 하게 된다면 어디가 저항대 같아요? 만약에 이런 캔들에서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윗꼬리가 긴 캔들 하나 있잖아요. 그 캔들의 몸통 위를 저항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네네. 그래서 보신다면은 네. 저항대 보면은 바로 이런 자리가 저항대. 네. 앞에 보면은 앞에 있었던 이런 캔들이 한번 뭐 올라오려다가 못 올라오는 못 경우도 있겠고 네. 그러나서 보신다면은 이게 뭐 저항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뭐 두 번 한 번 걸쳤던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올라옔을 좀 보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도 되겠죠. 이거는 여기서 학생분들이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쉽지 거예요. 않죠. 저도 그렇고. 그렇죠. 쉽지 않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우에 대한 거를 많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식 같은 게 똑같이 뭐 캔들이 나와서 똑같이 올린다 이거는 없어요. 그러면 맞아요. 여러분들 다, 다 여기 잘해. 있는 학생들이 다 부자죠. 근데 이런 경우가 나타나지 않고요. 네. 어느 정도 약간 틀에서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흐름이 네.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은 아마 이해가 갈 수 있어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네. 지금 시장에서 이것처럼 굉장히 저점 많이 형성하는 종목들 많잖아요. 뭐 신저가 종목들 많으니까. 그쵸. 그런 종목들을 이제 이것처럼 대량 거래가 바닥에서 터지면은 이거를 좀 응용을 해볼 수가 그래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기사에 대한 내용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네. 그 기사 내용이 갑자기 몰랐었던 이런 그러니까 아무 기사가 안 나왔었던 이 원익 피해도 지금 원익 피해니도 아무 기사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쵸. 앞쪽에 갑자기 폐배터리를 갑자기 폐배터리하고 얽히는 종목군들은 네. 꼭 눈여겨 보셔야 돼요. 급등 캔들이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 자리를 또 만들고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보신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걸려 있는 게 이쪽에 걸려 있어요, 진짜. 거기가 저항, 18,000원 한 뭐 300원? 300원 이런 자리 걸려 있기는 한데. 근데 사실상 이 61선에도 걸려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분들이 있겠고 네. 왜 그러냐면 저 60일선 그리고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됐기 때문에 네. 자,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앞쪽에서 안 나왔었던 거래량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나오면은 이런 자리를 뚫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쪽에서는 일단 네. 거래량이 계속 터지면서 우상향을 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약간 눈에 보이기가 어려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래량이 한번 터졌어. 네, 어떤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요건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만약에 본다면 아직 60일선 가진 않았어요. 네. 네. 일단은 뭐 60일선 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다면은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뭐 손절 라인이라든 네. 아니면은 뭐 요쪽 뭐 어떻게 본다면은 뭐 저항대죠. 그래서 만약에 밑에서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사실 네.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저항대를 꼭 체크를 해보고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 혹시 그러면은 이 종목은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 번째 포인트가 이제 매매 매수를 할 때 이게 60일이나 120일선 장기 이평선을 뚫어야 하는 거잖아요. 뚫으면 좋은데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뚫었잖아요. 아직 안 뚫었었던 상황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앞쪽에 없었던 거래량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저항이 두 번 맞았거든요. 네. 그러면 조만간 뚫어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런 거는. 그렇죠? 예. 네. 이렇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아, 네. 아까는 안 뚫었는데 뭐 지금은 뚫었어.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네네네.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런 눈에 띄지 않는 거래량이 좀 터진 이런 하단에서 거래량이 좀 네. 터진 종목군들이 있다면은 네. 시세가 또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가지고 네. 사실상 이거 뚫어낼 때 사도 돼요. 사도 되거든요. 60일선 뚫어낼 때 뚫어내는 거 보고 네. 사도 되는데 네. 사실상 이거 뚫어내고 보는 거 사면은 좀 일단은 왜 그러면 거래량이 네. 터졌기 때문에 좀 늦을 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쪽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을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보신다면은 뭐 한 번 더 보고 이게 네. 보신다면 앞쪽에 있었던 이런 상황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아까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샀다라고 하게 된다면 네. 저항대가 다음 저항대는 이런 데가 저항대를 받을 그쵸.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네. 샀다면 이런 자리에서 팔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네. 앞에 한미글로벌을 봤던 거는 또 이거랑 지금 다른 포인트로 저희가 매매를 한 거고 그쵸. 지금은 또 다른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 응용하는 거를 지금 원익 P&E로 배운 거다 네네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을 조금 패턴을 익혔다 이렇게도 보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제가 네. 생각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뭐 60일선 네. 뭐 이렇게 뭐 상황별로 똑같이 매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상 너무 똑같이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게 상황별로 주식이다 보니까 네. 조금씩 여러분들 유두리 있게끔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조금 혼돈이 좀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패턴이 있고 이런 거를 좀 많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맞아요. 싶었던 상황이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네, 경우의 수가 워낙 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상 이런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셔도 되기는 한데 일단 거래량이 터졌었던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과연 요거 어떻게 됐을까요? 요 종목이? 이거는 근데 일단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가기는 갔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근데 잡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잡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잡기는 한번 쉽지 않았을 볼게요. 것 같아요. 지금 궁금해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얘기해드렸듯이 여러분들 제가 아까 60일선에서 사도 된다라고 이야기해드렸었죠. 네, 그래서 넓게 본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어도 돼요. 그렇죠? 그래도 한 3-4% 수익은 그러면은 났겠어요. 그러면 이 다음 날 네. 어디까지? 이 저항대가 여기잖아요. 네. 여기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60일선 뚫어내는 거를 봤다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사실 수 있는 상황이 있었겠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저항대에서 팔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얘기해 드릴 네. 수가 있겠죠. 이 저항대 보면 120선 그리고 22,000원 라인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항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일부 물량을 어느 정도 네. 챙기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기쌤께 저희 스윙 매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고 있잖아요. 방금 한미글로벌 그리고 원익 P&E라는 실제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자세하게 스윙 매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저도 굉장히 호규쌤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드렸거든요.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추가로 생기실 것 같은데 무료 족집게 과외를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족집게 과외에서 저처럼 또 질문도 하시면서 호규쌤께 뭐 궁금한 점도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시장 상황이나 지금처럼 스윙 매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깊은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노란톡에 불개미 승부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클래스가 열리는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비밀번호 7777번 누르면 클래스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종료되는 한 9시 50분까지만 호글쌤의 클래스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11월 1일까지 들어오시면 누구나 무료로 족집게 과외 교육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호글쌤이 스윙 매매로 포착된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주신다고 하니까요. 클래스 참여해보시기 바랄게요. 노란톡에 불개미 승부사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오픈 채팅방 7777번 누르면 클래스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호그쌤과 수업 계속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호그쌤, 네. 저희 지금 기출변형도 하나 배워봤고 또 개념까지 확실히 잡긴 했는데 네네. 실전 차트 조금 더 공부해볼까요?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뒤에 가지고 온 게 또 있는데 네. 시간이 한 5분 정도 좀 남아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너무 빠르죠. 그래서 네. 차라리 제가 조금 앞쪽의 내용을 좀 복습을 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를 활용해서 제가 네. 몇 가지 더 종목군들을 체크해볼 수 있게 안내해드리는 네.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쪽에 제가 오늘 공부했었던 내용을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면은 제가 항상 강조드렸었던 게 오늘 저점을 높이는지 꼭 1번. 확인을 하셨으면 네. 좋겠다라고 얘기해드렸고, 그리고 단기 저항대 찾기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네. 그리고 매수 포인트하고 매도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미글로벌을 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요 종목이 지금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려서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한미글로벌 하면은 요즘에 네옴시티 관련 쪽 흐름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패턴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점을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해드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앞쪽에 저점 높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이런 거는 찾으실 수 있는 게 상당히 잘 찾을 것 같아요. 저점 높이는 게. 근데 네. 항상 제가 강조를 해드리겠지만 어려울 건 없는데 약간 네. 이게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바로 저항대 찾기, 단기 저항대 찾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게 여러분들 이렇게 넓게 차트를 보지 마시고 좁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저항대가 어딘지 찾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저항대를 찾는다라고 하게 된다면 넓게 보신다면은 사실상 애매할 네.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는 자리가 이제서 어느 정도 좀 눈에 보이는 경우가 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 저항대가 사실상 윗꼬리가 뭐 한두 번 달리면 저항대라고 얘기할 수 있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그쵸, 네. 여러 번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아 이런 자리가 좀 저항대구나라고 아셨으면 하는 자리고요. 여기 보신다면 이런 자리가 저항대다. 저항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저항대를 뚫어낸다면 충분히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드릴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보신다면 제가 얘기해드린 건 저점도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장기평선, 그러니까 60일선이라든 120선을 네. 약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구간이 있다면 이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얘기해드렸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매도. 네, 그래서 요 자리가 바로 매수하는 자리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매도는 바로 전에 저점. 전에 있었던 저점. 네, 네, 그래서 요런 자리가 매도 자리다라고 네.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셨으면 매도하는 자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좀 지켜보셔도 되시고 네. 만약에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위에 있었던 아까 제가 저항대 얘기해드렸었던 자리라든 네. 그리고 장기평선이 또 한 번 지나가는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해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군들은 바로 이렇게 한번 매도가 됐다면 두 번 나눠서 매도하고 깔끔하게 수익 챙기고 네. 그리고 다음에는 또 한 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매매 포인트, 그러니까 수익 매매를 하실 때 네. 오늘 배웠었던 내용을 가지고 천천히 여러분들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호그쌤과 너무 즐거운 수업 진행했습니다. 수익 매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봤는데요. 저희 이제 수업을 마무리할 시간이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과외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수익 매매도 공부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노란톡에 불개미 승부사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호그쌤의 과외가 진행되는 클래스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전화번호 7777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수업이 끝나는 이제 한 30초 뒤까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가 있고 수강 신청이 마감되면은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호규쌤과 스윙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봤고요. 저희는 10분 정도 휴식 취하고 2교시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